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대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오셨냐면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도 우리 사람에게만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보셨습니다. 망가진 세상, 망가진 사람, 사람이 망가지면 세상이 망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면 교회도 망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면 육신도 망가집니다. 관계도 깨집니다. 가정도 깨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 현장에 너무나 많은 깨지는 아픔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인간의 공동체의 모임으로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중요한 것이 건물이 없을 때는 떠돌이니까, 또 나그네 같으니까 건물 있으면 좋겠다, 돈이 없을 때는, 재정이 약할 때는 헌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재직들이 갖고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세요,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우리 모든 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돈은 죄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한 게 죄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세지 말에 고통화 때 나오는 예수님 지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교회도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많은 일도 해야 되고요. 많은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직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는 제자들을 12명을 키우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을 표현할 때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는 그들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댔다, 구름째처럼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걸 얘기하셨지 그들 가운데 어떤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지도 않았고요. 그들에게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열두 제자만 키우셨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고 세리고 별로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저분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우리가 한자리 하겠지. 마태복음 20장 보면 그런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고민과 갈등과 기대와 그러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자리나 직분이나 이런 연연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구별돼 쓰임받는 그런 비전에 그들을 그 목표를 두고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또 오늘 본문에처럼 공개하는 거, 이렇게 대접하는 거, 구제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직분도 필요하겠다, 또 어떤 이런 일도 맡기는 것도 필요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행정이나 또 일꾼이나 직분이나 뭐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어떤 벼슬도 아니고 또는 감투도 아니고 어떤 계급도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종입니다. 디아코노스, 종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접하다, 옛날 성경에 공개하다 했는데 원래 테이블을 그 세팅하고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 여기서 집사라는 표현이 사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종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적어도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함께 동역해 주시고 일을 시켜 주시고 직분 주시고 맡겨준 걸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또 다른 종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자원하는 종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제 주인에게 귀를 뚫어달아서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섬기는 이런 종이, 그게 바로 이제 둘로스 개념의 종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써주신 거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디아코노스는 그런 그 집사의 개념 또 섬김의 개념 또는 뭐 먼지를 뒤집어 쓰고라도 열심히 불행하게 뛰면서 영혼을 섬기고 하는 이런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둘러서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 믿고 그래서 둘만 합쳐도 무려 7,000명이나 되는 메가처치입니다. 7,000명 된 교회에 사실은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일꾼들이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만 세워놓음에도 그 교회의 문제점이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원활하게 잘 움직여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직분이 많고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귀한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집사들만 재직들만 들어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누구나 다 들어야 되고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지금 집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런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연세가 드셔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제자 수가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러나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해외 살다가 들어와서 이제 산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또 거기서 그냥 토백이 살았던 그런 히브리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 사소한 갈등이 생깁니다. 뭐냐면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해서는 매일 그들에게 식사 제공을 했어요. 오늘날 노숙자들한테 식사 제공한 것처럼 아마 매일 그분들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섬겼어요. 그러나 매일 그들이 빠졌어요. 따라서 하세요. 빠지면 삐진다. 다 모여야 될 자리에 우리가 빠지면 삐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 빠지면 삐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원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유유상종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 자부심 갖고 어떤 사람은 소외감을 갖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람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받았고 신분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고 인격이 안 바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역사로 메가처치가 한순간에 되는 것은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갈등이 이런 생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갈등의 위험 요소가 각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마귀가 틈을 타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삶이 아주 기본이 돼야 돼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한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이 주님의 제자들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장에 보면 가르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에 대해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이게 뭔가 지금 사역이 뭔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여기에 바로 직분자를 세워라. 그래서 이제 세운 것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일을 분담하는 것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앞서면 말씀만 봐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만 크지만 제가 다다음 주에 이 서든 세미나를 또 설교하러 가는데 오늘날 신학생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든 교회 일꾼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오늘날 왜 기독교가 다 이렇게 돼?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회개가 나오고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이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가 없습니다. 찬양 소리 얼마나 은혜고 좋습니까?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만 듣고 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물론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일의 우선순위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회가 문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가는 이 삶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사역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택하라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웠더니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들을 세운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분담이 되고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교회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집사 직분을 세웠더니 이제 교회가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세웠더니 갈등이 생겼다 이런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 건강한 이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의 자격을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아까 연주했던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이 찬송으로 나온 건데 찬양으로 나온 건데 성경에는 구원도 은혜로 받고요 직분도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도 보고 또 구약에도 보면요 있던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적합한 그래도 적어도 요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또 자격이 있으면 받게 되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아직 못 받은 사람 시험 들지 마시고 또 때가 되고 또 준비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더 깊게 인볼브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격을 갖춰서 집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만이 아닙니다.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전도사 될 때 두려웠습니다. 저는 목사 안 되려고 도망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사 되는 것도 정말 두려웠습니다. 야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겠구나. 목사, 정말 부담됐습니다. 정말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재직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어떤 자인가 또 어떤 자가 돼야 되는가 또 어떻게 계속 그 자를 지켜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 이런 자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죠. 일꾼 되기 전에 자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자를 택하라.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기본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 안 믿고 직분을 맡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오셨던 그 목사님 교회도 문제가 생겼던 게 그거예요. 나이가 80이나 먹었는데도 본의견이 안 되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내가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예수 안 믿는다. 죽고 지옥 간다. 여러분들 지옥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옥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죽고 나면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 보면 바로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일꾼이 돼야 돼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신앙을 기본으로 왜 성경도 요구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한다. 예수 믿는 세상은 세계는요 세상이냐 교황감을 듣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일꾼도 중요한 건 잘 믿는 거,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일꾼이 있고요. 자기가 이끄는 일꾼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일꾼은요, 기도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듣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느낍니다. 생각, 하나님 생각이 듭니다. 왜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 모든 거 다 주님과 아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난주도 어떤 분이 감동해서 교회 테이블이 모자란다, 의자가 모자란다, 그래서 그걸 감동해서 헌금해 가지고 그거 다 사다 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전기 스토브를 아무튼 사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주는 자와 받는 자 하나님 관계만밖에 모릅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야 한 게 아 교회에 뭐가 필요하구나. 그럼 그냥 돈으로도 할 일 있지만은 아 내가 하겠다. 아스팔트 돈이 없다로 내가 있으면 그냥 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 그러면 그냥 집 팔아서 교회 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이러니까 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까? 저는 황당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요. 인간이 밑바닥에 노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떤 분은 피아노들을 해놓습니다. 다 우리에게 있는 얘기지만 합니다. 강대상이 없으면 강대상을 해놓고. 뭐가 없으면. 아, 그게 내 감동.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신 게 문제예요. 제가 지금 이거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제가 뭐 물질을 요구하는 그런 목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설교 한 적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라 그런 마음이 오면은 성령께서 말씀하니까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냥 내가 죽으면 된다 하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죽이고 정말 사랑으로 용서 잘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만약 재판관 오셔가지고 판결하시면 우리는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이고 성령이 있으면 믿음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또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이 이끄는 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딴 사람도 기쁘게 하고 교회 유익을 주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이끄는 일꾼,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보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소설만 씁니다. 머리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일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의 기분을 또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듯이 재직도 목사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섬기는 종이에요. 단지 일반 신자들보다도 특별히 더 많은 의무를 부여받은 종이 바로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종에게는 겸손함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것만 있는 거예요. 너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둬야죠. 목사 그만둬라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같이 싫은 사람도 목사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제는 주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목사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자세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단 말이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앙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분명하게 영접한,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내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건이 있단 말이죠.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봉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사람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감사함이 늘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기쁨, 소망, 그리고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바뀌어진 인생으로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배 생활이 다릅니다. 주일 성수, 교회 각종 예배, 목장 모임, 전체 모임, 어떤 모임에 참 기쁨으로 누가 오라고 해서 옵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게 할 때는 주일날 오는 거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언제 모임이 없는가 크게 관심 갖고 오고 싶어합니다. 기도 생활에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을 깨웁니다. 철아 밤을 깨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이 다릅니다. 누가 보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큐티를 하고 또 성격 공부나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전도 생활입니다.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과 빌립 마찬가지로 그들은 전도자였습니다. 헌신 생활이 다릅니다. 물질 봉사가 틀립니다. 시키지 않아도 십일조를 합니다. 감사헌금을 합니다. 교회를 협력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돌봅니다. 어떻든 이것이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는 이 모습을 이 두 군데 본문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와 진실로 충성한 헌신자. 이거는 사역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3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하라. 이 호크마, 소피아, 이 지혜가 뭔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힘이다. 무리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하는 능력이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보는 눈입니다. 큰 것도 보지만 작은 것도 놓지 않는 예리한 통찰력이다. 앞뒤를 가릴 줄 아는 판단력이다. 남을 권면하여 함께 동참하도록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먼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에 필요한 것은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람을 세우고 살립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싸웁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되기보다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사람을 세우고 덕이 되는 교회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따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원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운 다음에 원망과 불평, 갈등, 벽 없어지고 평화롭고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일곱 집사 모두 헬라파 사람인 건 아시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였어요. 우리가 내려놓자. 저분들이 불만을 들어주고 그분들이 앞장서 일하게 해주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모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부터 온 지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결해요. 깨끗해요. 이 지혜가 꾀를 쓰고 이게 잔꾀를 부는 게 아닙니다. 성결합니다.
다음에 화평합니다.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고 관용합니다. 품습니다. 양순합니다. 거칠지 않아요? 긍휼과 이 긍휼에게는 불쌍에게는 마음,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에요. 거짓이 없다. 이래서.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로 그 지혜를 구한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지혜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말씀에 진실이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지혜만 그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으면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진실하고 성실해져요. 근데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모든 일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표현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그를 집사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그 장인 이드로의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알고 세우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운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 가지로 얘기한,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함,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살아야만 지혜로운 거지, 여러분 머리 굴리고 살다가 딱 걸리면요 이제 끝이죠, 인생. 그래서 참 이 잘나가는 게 중요하고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한국에 그 저는 잘 모르지만 신해철이라고 무슨 그 가수가 이렇게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니까 그 수술했던 의사 뭐 그분이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글을 보니까 참 별로 바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의사는 생명을 다룬 사람인데 생명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롭지 않구나 이게. 우리는 조금 못 살고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사회에서도 바르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성실하고 진실하며 충성하겠다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맡겨진 직분이 짐으로, 직분을 짐으로 여기지 않냐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기쁨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야 정말 기쁨을 이래야 되지, 막 억지로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해놓고 그냥 그 다음에 또 불평하면 그게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것.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는 다 항상 선을 행할 때는 수고가 따르고 선을 행할 때는 힘이 듭니다. 악을 행할 때는 힘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도둑질 항상 힘들겠죠.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요 별로 힘이 안 들어도 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사는 데는 수고와 노력과 결단과 절제와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진실로 충성한 그런 헌신자들이 이름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스데반 전도하다가 순교당하죠. 빌립 집사 전도로 그 딸들도 처녀로 예언한 자로 내 딸을 얘기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집사들 말고 나머지 집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전혀 이름 없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있습니다. 직분을 안 가졌어도.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 니골라는 그 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니골라가 바로 배신자, 집사 중에 배반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도 신학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뒤편에는 이름 없이 수고하는 그 집사님들의 지혜와 성실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에요. 앞장선 앞에 있는 이 부족한, 가장 제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키부터서 제일 부족하잖아요. 제일 부족한 사람. 그런데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말이죠, 직분 안 받아서도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들의 수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억되고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그러세요. 충성된 사람은 복이 많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인품과 삶이 칭찬받는 인격자. 3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흐름을 잘 보세요. 성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혜고 세 번째가 칭찬입니다. 앞에 두 개가 없으면서 칭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평판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크레딧, 신용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검증되어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추천을 받게 되고 추천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또 섬기고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측면할 때 특히 회사 같은 데서는 사람을 측면할 때 평가할 때 윗사람이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들이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는 밑에 사람이 평가를 하게 돼요. 이게 이 세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나 또 사람들에게나 정말 인정받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으로 그런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요,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라 사실 인격의 부족에서 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성숙한 그 인격을 소유한 자가 바로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먼저 칭찬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일꾼을 뽑도록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듣는 바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 이런 이웃, 사회에서 또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 진짜 리얼 크리스찬.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참 주님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요. 교회도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능력 교인들, 재직들, 일꾼들은요, 그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가서 아, 능력 교회 그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요. 한국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다 사람들이 아, 한국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아까 찬양이도 그랬어요.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밖에 사람들에게 그 칭송을 받게 되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자, 인품과 삶의 칭찬받은 인격자로서의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를 그 디모데의 전설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정중해야 돼. 예전의 말씀은 단정해야 된다 했는데 정중한 걸 바꿨는데요. 존경받을 만하고 고상하고 단정해야 된다. 저분을 보면 그 인품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과 대인관계에서도 주님의 아까 향기. 일구유연하지 말아야 된다. 또 말 가지고 이제 상처 주고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말라는 얘기죠.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야, 술에 입만 안 박이면 되지. 한번 계속 먹어보세요. 인생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그 깨달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되면요,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깨달게 하셔서 끊게 됩니다. 우리 한역구장에 아까 기도하셨죠. 옛날에 좀 하셨대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우리 임영희 집사님이랑 교회에서 이 와이프들이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서 이게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담배. 이게 못 피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죄 작은 거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도 모르고 신부도 어떻고 막 사람들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아직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나가보면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싫어하신 걸 알게 되고 끊어지기도 해주시고 그것도 은혜지만 어떻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은 구약시대부터 독주를 입에도 대지 말라 뭐 포도주도 입에 대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그 나실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술이 들어가면 그냥 본능대로 가버리거든요 술을 안 먹어도 우리의 본능과 얼마나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물론 다 우리 교인들은 다 잘 믿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몸이 좋지 않는 것은 거룩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원치 않는 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물질관계입니다 부정적인 수입이나 투기 세금 포탈 공금 도용 고리대금 도박 마약 뭐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모함하지 말라 참소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공동체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라 이건 영적 성장과 자기 신앙에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감정 행동 하고 나면 다 후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전한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된 가정 한 남자의 한 아내 한 여자의 한 남편 그리고 자녀와 자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평안하게 예수님 잘 믿도록 해야 된다 건전한 아니 다른 사람과 잘 협력을 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자기 주장 고집보다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은 좋은 일꾼은 교회생활 사회생활 물론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이지만 가정생활에서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본이 돼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우리 교수는 1년 이상 지켜봅니다 투표를 합니다 서약서도 쓰게 됩니다 조건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한 가지 이상 하셔야 되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고 집사님 안 받고 오신 분들은 성경 공부 3단계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금주에 이렇게 통화하신 우리 이삭부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년으로 미뤄진 사람들 아직 공부를 안 됐는데 뭐, 덜 했으니까 그래서 다 준비가 됐는데 한 가지라도 안 되면은 더 준비해서 하도록 일은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직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이렇게 주라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집사 직분을 주게 하라 그는 교회가 세운 것 같지만 성도들이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는 거죠 집사 직분을 잘하게 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정 확신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 직분을 뽑고 난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7절에 마지막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더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는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고요 또 더 건강해진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직분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 이제 정리는 변질되면 안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썩어서 냄새나고 갖다 버려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냥 다 사람이 썩으니까 교회가 썩고 세상이 썩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적듯이 하게 해서 정말 직분 받고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낮은 자로 섬겨야 될 종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이들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 꼭 교회 재직 집사만을 뭐 장로나 권사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도 마찬가지 성가대 찬양팀 뭐 교회 모든 섬기는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일꾼들입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지혜와 진실로 충성하는 헌신자가 돼야 됩니다 인품과 삶이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또 칭찬되는 그런 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